안녕하세요. 상알무입니다. 오늘은 가을무 김치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맛있는 가을무고요. 자, 이게 1.5kg입니다. 이게 두 개면은 한 3kg 정도거든요. 가을무는요, 깍두기도 담지만은 깍두기보다도 납작납작하게 담아서 먹는 것도 맛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큼직하게 썰어서 담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에 달려있던 무청인데요. 무청을 안쪽에 조금 부드러운 부분을 또 같이 쓰겠습니다. 굵은 소금을요, 5분의 4컵 정도 붓고요. 이게 5분의 4컵입니다. 위에 조금 남겨놓을게요, 이거는. 조금 한참 남겨놓은 거는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절이는데요. 중간에 한번 또 뒤집어줄게요. 1시간 후에 한번 뒤집어주고요. 또 2시간 후에 다시 담으니까 절이겠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한 컵 반 넣고요. 불을 켜겠습니다. 잡쌀가루를 한 스푼 반 넣겠습니다. 풍기를 저어주고요. 자, 이제 뭉글뭉글 이제 빡빡해져 오거든요. 금방 끓어요. 자, 이제 뻑뻑해져서 이제 이렇게 한 번만 더 끓이면 돼요. 끓었죠? 끓으면 불 껐어요. 자, 불 끄고요. 물을 붓습니다. 종이컵 한 컵에 이번에는 생수거든요. 이러면 식거든요. 식었기 때문에 양념을 넣으면 돼요. 자, 이제 잡쌀풀이 다 식었거든요. 그러면 양념을 할게요. 자, 고춧가루를 종이컵 하나 하고요. 반 컵 더 넣겠습니다. 이건 새우젓입니다. 새우젓을 소주잔 하나로 넣고요. 무김치는 새우젓을 넣으면 또 괜찮거든요. 물론 새우젓이 당장 없으시면 멸치젓갈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멸치젓갈입니다. 멸치젓은 소주잔 하나 넣고요. 지금 이제 무가 젖어지는 동안 양념을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고춧가루가 불어나거든요. 이거는 참치액젓입니다. 참치액젓을 소주잔 하나 넣고요. 생강입니다. 생강 다진 것 반 스푼 하고요. 대파 반 뿌리 다진 겁니다. 대파 반 뿌리 잘게 썰은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 다진 것 한 컵입니다. 종이컵 한 컵을 넣고요. 설탕 한 스푼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불려 놓을게요. 고춧가루를. 3시간 지났거든요. 이제 씻어서 김치 담으면 되는데요. 무는 이거는 깨끗한 거잖아요. 한 번만 이제 헹궈주면 돼요. 물 붓고 바로 건져내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헹궈왔고요. 이거는 한 번만 헹구면 돼요. 체에 받쳐서 물을 좀 빼면 되거든요.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조금 넉넉하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한 통깨가 한 반 종이컵 정도 되거든요.